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자정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다시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 정체 전선이 들어오는 산간 지역은 시간당 최고 80mm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3주째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후 이마댐이 3년 만에 수문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안동댐의 수문 방류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봉화 등 경북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 신고가 잇따랐고 안동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